한국국학진흥원이 유교 목판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유교 목판의 가치를 찾아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교 목판은 모두 6만 5천여 장으로 단일 기관 보유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 목판은 영남지방 300여 개 문중의 선조들이 남긴 문집류로 유교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목판 간행은 특히 유학이라는 지식을 전파하는 매개체는 물론 지역사회와 학파, 문중을 이어오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인들이 만들어냈던 지식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를 위한 아주 강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난 2009년 응위원 왕조의 목판 3만여 장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시킨 베트남 연구자는 동아시아 목판 국제 학술 대회에서 장판감 목판도 세계 보편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ố lượng mộc bản vừa nhiều, vừa phong phú và đa dạng thì tôi nghĩ rằng UNESCO sẽ công nhận khối tài liệu này là di sản tư liệu thế giới. 이처럼 지식 정보와 사상, 학문의 저장과 보급에 기여한 목판 출판은 세계 각국의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면서 세계사 속의 가치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4개국이 모여서 바로 이 책판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조상이 남긴 거룩한 정신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이곳 목판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귀중한 문화재가 됩니다. 아직 기탁하지 못한 문중에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